네, 지금부터 타바타 하체 네 번째 동작 2주차 지금 4일째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몸 굉장히 핏한 느낌 드시죠? 오늘 하체까지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체지방도 타고 그리고 체중도 굉장히 감소돼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양손을 엉덩이 뒤에 놓으시고요. 다리를 뒤로 접으면서 뒤꿈치가 손을 터치하는데 빠르게 뛰시면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으로 단련하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동작으로 유산소 동작 하시고 그리고 다리를 뒤로 보내셔서 힙업 동작을 하실 텐데 상체가 바닥과 평행이 되게 자세를 만드시고요. 양팔을 마치 비행기처럼 날개를 쫙 뻗어주시고 뒷다리를 힙까지 들어주시면서 엉덩이의 근육을 느껴주세요. 그래서 레벨 1 동작은 바닥 터치하면서 올라오시고 레벨 2 동작은 준비 자세가 이미 바닥에서 떨어져 있고요. 중심을 잡으시면서 힙업 그리고 레벨 3는 바닥과 평행인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주시면서 힙을 집중적으로 단련시키는 동작입니다. 자, 균형 감각도 굉장히 필요하시고요.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산소, 양손 힙, 그리고 뒤꿈치가 X자가 아니고 같은 쪽이세요. 5, 4, 3, 2, 1, GO! 가슴을 들어주시고 턱을 내려주세요. 배 힘주시면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벌어지지 않게 손바닥에 뒤꿈치가 느껴지셔야 돼요. 3, 2, 1. 자, 한 발 앞에 한 발 뒤 양팔 옆으로 날개뼈를 모아주시고 등이 바닥과 평행이 되게. 자, 지금 제가 레벨 1 동작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등 굽지 않게 다리 쭉 뻗고 무릎 충분히 구부리시고 예. 자, 힙 움직여주시면서 다음 동작 준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붓키킹 고! 다리가 X자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배 힘주고요. 가볍게 사뿐사뿐 뛰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세트. 아까 오른쪽 하셨죠? 이번에 왼쪽. 양팔 옆으로 날개뼈 조이시고 상체 숙이신 다음에 레벨 2 동작. 자, 다리를 띄고 준비하신 다음에 자, 중심 잡아주시고요. 뒷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지금 엉덩이 운동하고 계세요. 와. 자, 엉덩이 운동은 오른쪽 왼쪽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2, 1. 자, 빠르게 뛰실 수 있으면 속도를 더해서 빠르게 뛰어줍니다. 후. 네, 20초 동안 빠르게 뒤꿈치 힙. 후후. 4, 3, 2, 1. 자, 레벨 3 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양팔 옆 날개뼈 모으고 체중 앞쪽으로. 자, 다리 든 상태에서 다리를 길게 뻗어주세요. 손끝 발끝 길게. 오. 자, 성공하셨어요. 예. 자, 파이팅. 5, 4, 3, 2, come on. 우. 예, 지금 자세 좋죠?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말고 무릎이 어깨 밑으로 수직 되도록. 예. 허리를 제끼지 말고 등도 굽어지지 않게. 자, 배 힘주고 바르게 3, 2, 1. 자, 마지막 세트 파이팅. 5. 자, 상체를 충분히 구부리신 다음에 컴온. 1, 2. 레벨 1, 레벨 2 동작
레벨 3. 그렇죠. 상체를 바닥과 평행이 되게 완전히 숙여주세요. 후. 와, 자 오늘만큼은 힙이 굉장히 업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오늘 하체 힙 운동 하셨고요. 내일은 상체 운동 함께 해보시겠습니다.